예. 2014년 6월 11일 방탄의로그. 아야. 오랜만입니다. 얼마 있으면 일주일인데. 내일이죠? 그렇지, 내일이지. 아니지, 이틀 뒤지. 이틀 뒤지. 13일이 일주일인데.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.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방탄로그에서 근 3일간 숙식을 하고 있는데. 의식주행을 좀? 여기서 잠자고, 잠자고 먹고, 씻는 건 숙소 가서 먹고, 그렇게 해서 작업만 하고 있는데. 그렇다. 금방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해줄 수 있겠다. 기대된다. 그리고, 뭐? 나는 약간, 뭔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쉴 수 있어서 좋고, 이게 약간의 쉬는 게 좋아? 약간의 여가 생겨서 좋고. 나도 쉬는 게 좋아. 뭐, 약간 뭔가 기분 전환 할 수 있고 약간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지만, 뭔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돼도 약간 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무대를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우리고 가수인 것 같아. 약간 그래서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, 약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. 나는 이런 기간 중에 뭐 활동하고 막 극작업하고 바쁜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도 가고 싶고, 바다도 가고 싶고,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, 근데 뭐 한강도 갔다 왔고 영화도 봤고, 뭐 나는 나름 더 같이 여가 생활을 보내서 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연습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, 연습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도 역시 사람이니까 역시 여가 생활을 같이 즐기면 더 좋지 않을까. 그럴 수 없다. 레저. 나는 쉴 때 쉬고 할 때 하면 좋겠는데 약간 그게 애매해서 그게 좀 싫다. 그래서 뭔가 쉴 때는 정말 딱 이날은 쉬는 날이다 해서 정말 그날은 그냥 뭐 되게 우리가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되게 강박관념을 같이 살잖아요. 맨날 오늘은 뭔가를 해야 돼. 오늘은 나 너무 놀았어. 오늘은 너무 생각 없이 보냈어.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딱 쉬는 날이면 그냥 생각 없이 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약간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. 그냥 음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,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더 정말 이 다음 앨범이 이제 진짜 뭔가 더 이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, 나들 좀 약간 이제 데뷔를 또 다시 하고 데뷔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고, 음악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. 뭐 이런 거. 나는 일단 조금 여가 시간이 좀 생겨서 일단 최근에도 한강에도 갔다. 지금도 정말 다 같이 한강에 가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다 같이 한강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았다. 그리고 이렇게 여가 시간인데 좀 조금 이렇게 많이 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, 뭐 다 같이 나랑 지민이랑 정국이랑 뭐 가끔씩 호비 형도 이렇게 해서 요즘 춤을 한 개 따고 있는데, 아 두 개 따고 있는데, 정말 내가 이 세 명 춤 라인들에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던 걸 모르겠다. 참 멀지, 참 멀지. 아, 이제 알았어. 참. 모두가 알고 있어. 그렇지만 난 4등이니까, 이게 세 명보다 나으니까. 아니, 그게 과거니, 아니, 본인이 4등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. 야, 4등이었어. 본인이 4등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. 다 알고 있어서. 아니 원래 차라리 못하든지 아니 잘하든지 나는 확실히 좋다. 못하잖아. 난 못해? 나는 랜보 형이 참 매력있다고 생각한다. 나 그래도 6등이야. 그래, 태형이는 열심히 하고 있다. 그래. 그래, 열심히 했어. 랜보 쳐서 웃길 수 있잖아. 그럼 된 거지. 근데 얼마 전에 처음 그 데뷔 전에 연습 영상 봤는데 태형이가 뷰가 참 많이 늘었더라고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훈훈하게 끝내줘. 그냥 해준 말이야. 웃으라고. 난 이렇게 또 공백기에는 정말 그렇게 많이 쉬진 않고 이렇게 조금씩 실력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. 그래, 축하한다. 축하한다. 그렇다네. 나는 이제 1년이 다가오니까 뭔가
1년에 대해서,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다, 최근에 들어서. 그래서, 내가 1년 전에는 뭘 하고 있었지? 내가 1년 전에는 어떤 마인드로, 뭔가 참여를 하고, 연습을 하고 했었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, 뭔가 최근에 더 작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, 뭔가 안무적으로도 뭔가 영상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고,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. 아무래도 이 시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절대,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. 그래서, 근데 이제 1년이니까 뭔가 한층 뭔가 성장된 그런 느낌으로 뭔가 더 앞으로의 그런 생활을 뭔가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든다, 요즘은. 그렇다. 축하한다. 네. 그렇다. 저는, 저는요, 제가 하고 싶은 게, 엄청 많은데,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, 이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딱히 하나를 이렇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도를 그러니까 하나를 잘 정해서 못한다고? 시도도 하는데 뭔가 그것을 이제 여러 개 하니까 되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 한 번만 파 되게 뭐든 다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너무 힘들다.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해야 하는 건 좀 제대로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네. 네. 그래 우리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다 우리는. 1주년이 돼서 참 예전 일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이제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공백기가 생겨서 각자 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각자 연습과 발전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. 상황에서 똑같다. 1년 전에도 똑같이 랩하고 또 춤추고 있었어. 이런 고민하면서 또 내년에 또 이제 2년,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겠지 또. 우리 잘할 수 있어. 네. 1년이니까 1년이야 벌써. 이제 시작이야.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근데 공백기가 참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. 빨리 공연도 하고 싶고 다음 앨범을 위해 공백기 때는 쉬고만 있을 수는 없다. 정말 쉬었어? 좀 많이 쉬었다. 많이 쉬었나 보다. 나 2014년 열심히 했는데 2014년에 언제까지 앨범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좀 생색 좀 내려고 좀 열심히 한다고 티가 잘 안 나가지고 사실 나 같은 무능한 이 몸에게 정말 그 안무를 소화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. 오케이? 여기서 한번 보여. 생색 좀 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. 2014년 6월 11일 1주년 기념 녹음. 벌써 1년!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버튼이 뭐야?